자, 네이버에다가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질문을 하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막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려면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이 거의 뭐 99%가 보면 그냥 그 어떤 사설 학원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교육센터 에서 근무를 했었고 지금도 이제 정보보안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려면 뭔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뭐 학원을 다녀야 돼 이런 건 사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분야도 워낙에 방대하고 어떤 특화된 영역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뭐랄까 좀 필요한 건 있지만 무조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A를 하고 B를 하고 C를 하고 D를 해야만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많은 어떤 질문과 글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정말 전문가들은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을 찾아다니면서 악성코드 전문가가 되려면 이런 걸 하면 좋습니다라고 할 여유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은 자신의 본연의 업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그 좋은 그 답변도 많아요. 좋은 답변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막연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뭐, 단순히 그냥 카페 하나 가입해서, 그냥, 나 정보보안 전문가 되고 싶어요. 혹은, 제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을 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상황을,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세요. 그래서, 그 정보보안 관련된 커뮤니티들이 잘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잘돼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오프라인 활동이 있으면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를 하셔서요. 하셔서 그 관련된 직종에 혹 경험이 있거나 관련된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을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구하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성의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공간적인 제약과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강의를 만든 건데 이것도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대상을 그 상대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상황과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들으려면 직접 만나서 직접 여쭤보고 직접 상담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런 그런 네이버 같은 지식인에서 있는 그런 글들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를 이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건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야도 워낙에 다양하고 분야마다 좀 필요한 선수 지식과 그 선수 지식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 거고 그 맹목적으로 따르시면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술도 중요해요. 그 당장 뭔가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뭐 해킹 기술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하나씩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직무, 일하고자 하는 직무를 이해를 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기술들을 단계별로 하나씩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기술을 하나씩 익히는 것도 좋지만, 그 방향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그큰 가닥을 정해놓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큰그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직무, 두 번째로 정보, 세 번째로 인성, 네 번째로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 키워드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직무, 야, 그, 아, 먼저, 그 위에 지금 녹색 글씨가 보면은 외적인 그 부분이고요. 밑에 파란색 글씨가 내적인 부분이라는 거를 한번 좀 인지를 하시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직무입니다. 직무는요, 여러분의 방향성과 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직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악성코드 분석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무작정 뭔가 뭐 인터넷에서 악성코드 분석 방법 이런 걸 찾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선은 악성코드 분석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악성코드 분석에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뭐 그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뭐랄까, 찾아야 하는 어떤 리소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통틀어서 어떤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을 알아야지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어쨌든 그 직무에 대한 어떤 지식, 그리고 직무 관련된 정보. 네, 그래서 이제 정보랑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정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직무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보의 어떤 가장 큰 부분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 보안 커뮤니티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걸치면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한 발짝만 딱 디딜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예킹 전문가가 되고 싶고 모예킹 분야에 취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모예킹과 관련된 어떤 기술을 연구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커뮤니티에 찾아가서 거기에 관련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뭐 같이 모임을 한다면 모임에 참여를 하고 그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업계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직무 요구 사항들을 얻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분들께 어떤 여러분들의 그 내공과 어떤 그릇을 어필이 된다면은 우선적으로 채용의 어떤 기회를 얻는 그러한 어떤 기회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보 보안 같은 경우에는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가장 그잘 뭐랄까 좀 적절한 어떤 분야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보안 업무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내가 신뢰하는 어떤 기술자, 내가 신뢰하는 관리자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계신 분들이 뭐랄까, 이렇게 좀 설명하면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취업의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뭐, 그 사람한테 잘 보여라는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는 여쭙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팁을 얻으면은, 그런 것들을 성실히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면은 여러분의 어떤 취업의 문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게 이렇게 정보에라는 거를 좀 설명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제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안만큼 인성이 중요한 분야가 없습니다. IT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보안 업무를 하다 보면은요, 하물며 그 모예킹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뭐 개인정보라든가 혹은 어떤 결제 관련된 것들.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한번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개발을 하다가 그 마주칠 수 있는 민감 정보의 어떤 한계도 있고, 왜냐하면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민감 정보를 쓸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보안 같은 경우에는 민감 정보를 사용하는 곳에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찾고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점을 나만 알고 있다가 악용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들 개인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냥 매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좀큰 의미의 인성이고,
또 제가 생각하는 좀 내적인 인성은 뭐냐면요. 정보보안 분야 자체가 기술이 엄청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막 진짜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을까요? 네, 다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못 견디고 정보보안 분야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보보안 전문가는요, 공부를 멈추면 끝이라 생각을 해요. 정보보안 전문가는 기본도 중요하지만, 그 신기술이 지금 기존 보안과 어떻게 연결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신기술이 나옴으로 인해서, 보안의 방향은 어떻게 변환이 돼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패러다임이 이해를 못하면은, 금방 도태되고요. 도태되면은, 끝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떤 전문가의 반열에서 내려와야 되는 곳이 정보보안 분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요. 어려워요. 네. 그렇다는 거고. 그 외에 어떤 기본적인 뭐 업무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은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인성 갖추고 어떤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하더라도 정보보안 전문가는 기술 없으면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게꼭 반드시 뭔가 해킹을 잘해야 된다, 뭐 리버싱을 잘해야 된다, 꼭 이런 게 기술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보보안 분야도 엄청 넓고 요구되는 기술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 기술은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모해킹 같은 경우에는 뭐 해킹이 될 수도 있고요. 악성코드 분석에는 분석, 그리고 어떤 정보보안 관리에는 어떤 큰 넓은 시야, 이런 것처럼 그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사실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기술은 무조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설령 그 취직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닦아서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정보보안은요, 그 기술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틈내서 공부하셔야 되고 계속 연마를 하셔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분야예요. 근데 이제 이거 4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가 큰 틀로 제가 그제 나름의 임의의 카테고리를 잡아본 거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분의 지금 그 환경 조건에 맞는 그딱그 가이드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결정에 있어서 그 먼저 앞서 업계에 진출해 있는 분들의 어떤 팁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떤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이 걸어왔던 길이 무조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은 그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고, 그거에 맞는 어떤 내 환경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거에 맞는 어떤 질문을 하고, 그거에 맞는 어떤 응답을 받으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려면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 개소리입니다. 네. 정보보안에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건 없어요. 정보보안 전문가라는 것도 생각하는 기준도 다 다르고, 그 가려는 방향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하면 정보보안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